안녕하세요, 파션 누빵입니다. 이번에는 여름을 좀 맞이해서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재평. 저번에 재평은 이제 여름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여름 영상. 재평의 여름을 담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벨포스트 쪽에 이 재평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리 들어가면 아시죠? 여기 이제 타임, 마인, 한섬 위주의 그 고퀄리티, 제일 좀 가격도 비싸고 고퀄리티 의류가 많은, 예, 여기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임 옷들이 먼저 좀 구경한 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수입 의류를 좋아하니까 바로 수입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3층, 4층으로. 그게 먼저 이제 3층이 이제 저는 재평의 꽃이라 생각해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특이한, 일반 뭐 백화점이나 우리가 뭐 동네 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못 보는 옷, 명품의 카피가 돼 있는 이 재평 3층으로 와서 많이 구경을 합니다. 직접 이제 또 현지에 가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많이 거래를 했었고, 예, 역시나 여름을 맞아서 또 예쁜 신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프린트가 좀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명품에서 봤던 것들, 그러니까 백화점 명품 샵을 다니는 분들은 재평 3층 4층 가면 재밌죠. 좋아하는 옷들도 많고. 그래도 동대문에 이렇게 도매를 돌아다니면 재평의 이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좀 비싼 옷을 팔기 때문에. 이것도 또아이드주의의 디올. 지금 재평에 굉장히 또아이드주의 프린트 스타일이 뭐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지 난산 현지에도 또아이드 주의로 된 뭐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 쇼핑몰에도 또아이드 주의 셔츠 원피스 약간 짧은 스타일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냥 제가 걸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찍은 영상이라 살짝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좀 어지러우신 분은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멀미약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딱 이런 게 이제 요런 게 딱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명품이 딱 스타일의 룩이잖아요. 프린트 있고 뭐 카라라든지 벨트 있고. 이 가게도 재평 원피스 좀 많이 파는 가게인데, 또 저희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구조가 원래 이렇죠. 이제 재평에 있는 수입상 분들은 현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한 보통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매가랑 제가 현지에서 아는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현지에서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럼 재평에 오면 이 도매가가 7-8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가격의 그 한 절반, 50% 정도 마진을 붙이고 도매가는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시장 있잖아요. 낮시장은 이제 소비자용 아닙니까? 소매용. 그래서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럼 낮시장은 10만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곱절, 예, 5만원짜리는 10만원 정도의 소매가로 파는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 재평에 오시면 소매로 사셔도 지방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아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요런 거 이제 요런 스타일이 요즘에 유행하는, 예, 현지에 많은 폴로 셔츠 원피스형인데 이렇게 퍼프 소매 들어간 요런 스타일도 지금 유행을 많이 하죠. 예, 디올의 또아이드 주의들. 원피스는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디올이 진짜 강세예요. 아무리 봐도 디올의 의상들이 제일 이쁩니다. 아, 이거 뭐 취향 차이니까. 요것도 디올이 이번에 EYED 패션쇼 할 때 디올의 그 스타일이잖아요. 요건 건데 사실 저 밑에 스커트 부분에 디올하고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 샵이라 못 파는데, 요렇게 레이스 섞인 의상들도 너무 이쁘죠? 저희가 이제 판매했던 또아이드 주의의 셔츠 원피스가 저기 우측에 걸려 있는데, 저거는 보니까 또 이렇게 저희가 했던 그 면직이 아니더라고요. 가격도 저기는 10만원 뭐 훨씬 넘어가는 옷이라, 저희가 파는 게 사실 지금 10만원 돈에 거의 팔고 있는데, 저희는 저거는 저희 소비자 가격보다 더 비싸서 저걸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거를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현지에서 저 옷이 품절이 돼가지고 아, 막 너무 아쉬웠어요. 주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많이 못 드렸어요. 저 옷을. 이런 것도 발렌티노 딱 수입 원피스. 수입 원피스가 제일 요즘에 많은 거는 카라 셔츠에 원피스인데 딱 벨트 있고. 여기 보면 재평에도 이렇게 아동복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예전에 되게 많은데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여긴 좀 화사한 스타일들 좋아하시는 분들. 재평 아동복이 웬만한 그 브랜드 아동복보다 더 유니크하고 예쁜 데가 많았어요. 재평 아동복 도매가 몇 개 좀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게 아쉽죠. 요런 거 자수, 예, 자수도 많죠. 수입 의류가. 꽃자수가 예쁘게 들어간 거. 국내 옷들은 저런 자수 디자인들이 많이 안 나온 게 너무 비싸요. 카레에만 자수 넣고 어떤 부분에만 자수 넣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공임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비싼 브랜드 아니면 저런 자수 옷 잘 안 나오고요. 수입 의류들이 원래는 실크 옷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실크보다는 약간 아사멘이라 그러잖아요.
아사 면직이나 아예 마루 되는 원단들이 좀 더 유행인 것 같고요. 요거 지금 랑방 스타일 옷 하나 보고 있는데 예쁜데 예전처럼 진짜 외출 많고 모임 많으면 진짜 인기 있을 옷인데 아 이거가 지금 저희 쇼핑몰에 또 블랙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지금 제일 많은데 예, 이 막스마라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 판매가하고 도매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저는 현지에서 바로 해오니까 아 제가 사실 현지에서 저는 겨자색을 못 찾았는데 저기는 겨자색이 있더라고요. 막스마라도 원래 겨자색이 있거든 저게. 아 요런 거 레이스 하여튼 그러니까 레이스, 자수, 프린트 이게 이제 수입 원피스의 특징인데 요리면 멋있죠 아무래도 그 여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여자들만의 진짜 옷이고 요런 프린트 예, 원피스들도 되게 특별하고 예쁘죠. 여기 또 이거는 울라존스 블라우스죠. 저게 원래는 나시 형도 나오고 원피스도 나오는데 저 현지에서도 제가 보니까 단가가 좀 있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봐보니까 뚜아이드 주의 원피스가 아니더라도 뚜아이드 주의풍의 옷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 프린트가 김건희 여사님도 뚜아이드 주의풍의 가방을 들었잖아요. 디올 건 아닌데 저는 동대문의 모든 시장 중에서 제평 3층이 가장 재밌는 시장이라고 봐요.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도 되게 멋쟁이야. 저녁이라서 장사가 많은데 낮에 가보잖아요. 멋쟁이 분들이 진짜 많아요. 3층을 돌고 이제 4층으로 가야죠. 4층까지 수입 원피스가 많거든요. 물론 2층에도 좀 있지만 3, 4층이 수입 비중이 높고 2층에 좀 섞여 있고 1층은 좀 국내 스타일.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4층은 지금 경기가 경기인지라 신상이 많고 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평도 보니까 4층부터는 좀 공실이 좀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가게들이. 그래도 뭐 우리 옷 좋아하는 멋쟁이들은 뭐 우리는 멋있게 입어야죠. 여름 옷도 아닌 것도 많이 걸려있죠 4층에. 예, 디올 스타일. 어딜 가나 디올 스타일이 많아요. 요런 스커트도 진짜 여름 느낌 짱이죠. 예, 마린도.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여름의 느낌을 좀 멋있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트라이프가 사실 날씬하게 보여요. 여기 또 요 원피스는 저희 쇼핑몰에 지금 아마 품절이 됐을 거예요. 예, 작년에 나왔던 옷이었는데 원피스였는데 지머만 스타일 되게 예뻤죠. 4층에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쁜 원피스들 많아요. 예, 조금 활기는 좀 떨어져서 약간 씁쓸하긴 한데 특히 이 집이 예쁜 옷이 되게 많은 집이에요. 원래 조금 예, 가격대도 비싸고 좋은 옷들 많은 집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거 아시죠? 예, 샤 우리 샤 이런 것도 이거 좀 있고 여기 있죠. 예. 이제 제평 3, 4층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힘들어해요. 아니면 이제 예뻐해서 갖고 온 건데 조금만 막 브랜드 같은 거 조금만 막 보여도 단속반 나와서 엄청 막 단속하고 하니까 금방 또 아이들 주의 예, 봤죠. 예, 뭐 이렇게 멋진 옷도 많습니다. 아, 제평 4층인데 제평에서 세일티에서 제평에서 만 원짜리 이하 파는 거 처음 보네. 아 그리고 남자 옷집 있더라고요. 이 반바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세일 상품이라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30이래 허리가. 근데 다리가 안 들어가 나는. 근데 이제 수입 의류라는 것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국내 옷들은 진짜 특히 타임 스타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타일이 너무 확확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국산차도 그러잖아요. 국산차가 이렇게 뭐 그랜지아 샀는데 한번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신모델 나오고 막 내 차 옛날에 막 옛날 차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차들은 이게 한번 사면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오래 가거든요. 디자인의 어떤 그걸 지키려고. 옷도 그래. 우리 타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옷을 딱 샀는데 아 디자인이 확확 바뀌고 막 타임 옷 3년 지나면 잘 못 입거든요 진짜. 멋쟁이 분들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입 옷은 그러지 않아요. 디올 같은 경우 한번 그 셔츠 원피스 뉴룩 스타일 한번 나오잖아요. 그냥 그 디자인으로 조금씩 패턴만 바꿔서 매년 나오고 하니까 수입 옷이야말로 진짜 유행을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제가 수입 옷을 좋아합니다. 손님들도 그 값어치를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크한 멋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짜 멋쟁이들은 소화할 수 있거든요. 진짜 유니크한 멋들의 옷이 제평 3층, 예, 4층의 수입 우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평 4층을 다 봤으면 전 다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요. 1층. 제평 1층 뒤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3층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평 1층에 오면 우리가 좀 흔하게 봤던 스타일들이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퀄리티는 시장 의류 측은 상당히 좀 좋은 옷들이 많고요. 직접 만져보면. 그리고 이제 중년들이 역시 중년들이 좋아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진짜 50대들이 좋아하는 그냥 무난하면서 좀 질 좋은 옷들이 많다. 이제 여기는 도매가 오기 때문에 백화점처럼 진열을 완전 고급지게 해놓진 않았지만 저희는 가면서 다 옷을 만지고 봐보면 좋은 옷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가게 있잖아요. 여기가 제평에서 아주 장사 잘 되는 가게예요. 거래처도 많고. 왜냐면 타임 스타일을 만드는데 그 아까 입구 쪽에 그 가게들처럼 완전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은 좀
많이 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거래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피스 좀 다시 한번 만져봤는데 뭐 원단이 아주 시원한 좋아하시는 그런 사각사각 원단 괜찮고요. 그리고 제평 1층에도 뭐 무난한 캐주얼 스타일들 옷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품질은 보통 이상은 되죠. 예. 제평 1층은 카피가 아닌 옷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자신들만의 브랜드적인 옷들도 되게 많은 곳이 제평 1층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타임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옷들이 많은 게 제평 1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이 타임, 마인, 이 한삼이란 그룹은 다른 어떤 회사들한테 영향을 다 미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발 가게도 있습니다. 제평에. 이게 다 이제 가죽과 신발들이고 다 수제화들이에요. 그렇게 싸진 않아요. 10만원 전후가 많으니까 도매 가격이. 그 저번에 신발 영상에 뉴전 말씀드렸잖아요. 뉴전하고 비슷한 그런 가격대, 그런 퀄리티가 제평 신발 가게에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더 많아요. 제가 오늘 지하는 보진 않았지만 1층에 있는 이제 수입의류, 딱 수입의류 느낌으로 많이 파는데 여기는 오히려 조금 저렴해요. 저렴한 수입의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평 안에서도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건 퀄리티가 더 좋아요. 도매는 확실히. 저렴하면 퀄리티는 조금 덜 좋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후기 때문에 진짜 새롭고 뭐 예쁜 신상들이 막 넘쳐난다.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옷만 잘 고르실 수 있다면 웬만한 백화점보다 좀 더 멋쟁이 스타일들을 잘 고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이런 원피스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원피스들이에요. 어디 그 뭐 부티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옷들도 제평에 많습니다. 가격은 좋은 만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평은 좀 좋다 그러면 원피스는 10만원대 보시면 돼요. 소비자 가격은 더 비싸겠죠. 수입으로도 보통 원피스 가격이 8-9만원 도매가가. 이제 낮에 소비자로 오면 그것보다 한 30% 더 비싸게 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격 비교 영상도 만들었는데 도매가 9만원짜리 원피스가 소비자 가격은 12만원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감안하고 입어보고 그냥 소비자처럼 살려면 낮에 오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장사처럼 해서 도매가로 사겠다 하시는 분은 밤에 오면 돼요. 장사꾼의 향기 내는 법은 제가 또 동대문 1편 장사꾼 향기 내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옷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옷들이죠. 타임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 타임의 딱 그 원단 아시죠? 면도 아니고 폴리도 아닌 혼방이 잘 된 고급스러운 원피스. 1층을 어느 정도 봤다 싶으면 2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3층, 4층, 1층, 2층 이렇게 도는 편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엘가라고 여기는 뭐 유명한 데죠. 원래는 회사가 되게 커가지고 협찬도 하고 했는데 뭐 지방에 막 가맹점들도 내주고 근데 지금은 제평에서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요. 뭔가 내부에 사정이 있겠죠. 이제 타임풍의 의상들도 있고 좀 일반 옷도 있고 요 손님은 지금 크리스찬 디올 보고 있죠. 저는 실제로 단속반 오면 잡힙니다. 저런 거. 여기는 파자마부터 해서 홈웨어를 또 다루는 도매도 생겼고요. 다른 그냥 일반 막 시장 파자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것들 많아요. 여기가 또 좀 유명해요. 여기도 단독 디자인인데 타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독 디자인 의상이 많고요. 가격 대비 고퀄리티 옷들이 많고 여기가 이제 제평에서는 좀 또 눈여겨볼 건데 여기는 수입 우려인데 저렴한 거. 인터넷 판매도 가능할 만큼 저렴한 옷들인데 수입 우려 느낌 확실히 나요. 보통 제평의 수입 우려들은 다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없고 보통 프리 사이즈로 저렴하게 파는 의류들. 여기도 제평 수입 원피스인데 조금 저렴하게 파는 수입 의류들이 있습니다. 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입 의류들 많죠. 퀄리티가 아주 좋진 않아도 웬만한 다른 보세들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가면 예쁜 옷 많이 득템할 수 있어요. 그만 거기는 원피스 종류가 상당히 많고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건 좀 국내 스타일인데 약간 중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여기도 수입 원피스 많이 파는 집이에요. 옛날부터 많이 팔았던 집이고 가격도 조금은 저렴한 집입니다. 3층에 비해서는 이런 거 옷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국내 브랜드 느낌의 카피 옷들이고 퀄리티도 아주 좋은 옷이죠. 깔끔한 옷들, 깔끔하고 좀 단장한 옷들이지만 캐주얼한 옷들인데도 퀄리티가 좋은 옷들이 많다. 특히 이제 제평 1층이나 2층에 이런 옷들은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취급해서 판매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제평 3, 4층에 있는 옷들을 제평에서 떼기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 그냥 티 같은 경우는 아예 저렴한 디옷들 아니면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는 기획과 청평화 의상들을 예쁜 거 찾아서 온라인에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아예 그런 거는 가격이 싸게 저렴한 의상으로 개인적으로 제평에 가셔서 예쁜 옷을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매가로 사시면 정말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옷들이 많기 때문에 제평을 추천드리고요. 도매로 사실 자신이 없으면 소매로 사면 됩니다. 낮에 가서 도매 가격보다 한 30% 비싸요. 근데 편하게 입어볼 수 있고 하니까 좋죠. 제평의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백화점 어떤 중간 브랜드 이상의 어떤 퀄리티다. 합리적인 쇼핑을 원한다면 예, 재평 추천드리고요. 재평 2층까지 해서 재평의 의상들 봐봤고요. 예쁜 옷들 많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들 보시고 합리적 쇼핑 예, 재평에 한번 하러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예, 더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빠션 룩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